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3%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가파르게 치솟던 물가가 이제는 진정되고 있다는 이런 통계가 나오면서 미국의 긴축 정책도 곧 끝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졌는데 한국은행은 이제는 물가보다 경기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오늘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조윤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리터당 2,100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기름값. 현재 휘발유 1,500원대, 경유 1,300원대로 꾸준히 하락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25% 넘게 떨어졌습니다. 물가 걱정을 덜면서 한국은행은 경기 회복에 방점을 뒀습니다. 수출 부진, 내수 회복 지연에 하반기 성장률 전망은 1.6%에서 1.4%로 낮아졌습니다. 지난 2월부터 4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입니다. 새마을금 고발 위기설 등 최근 일부 불안한 금융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또 이달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미 금리차가 2%포인트로 벌어진다는 부담이 있지만 그간 급격한 외국인 투자 이탈은 없었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4연속 동결에 시장에서 이젠 금리 인하 시점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연내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물가 목표인 2%로 물가가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도달했다라는 그의 확신이 될 때 저희들이 인하를 논의할 거고요. 아직 그 금통위원들께서 금리 인하를 논의하신 분은 아직 없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표 물가는 하락했다지만 소비자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교통비 등 공공요금과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 때문입니다. 옛날하고 비하면 하늘과 땅이죠. 너무 비싸요. 뭐 사 먹지를 못해요. 뭐를 살라 그래도 옛날에는 그냥 팍팍이를 사서 먹었는데 요새는 한참 고민했다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달에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도 나왔는데 더 오르면은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계부채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예상 밖으로 급격히 늘어날 경우 금리뿐 아니라 거시 건전성 규제로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